북한, 나 떨고 있니? 북한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북한인권법.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야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발이 아주 심할 것 같은데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 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2005년에 첫 발의가 돼서 이제 11년 만에 네. 시행이 되게 된 건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인권재단 설치하고 북한 인권 기록센터 설치 그 운영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자들 같은 분들을 이제 면접 조사한 다음에 네. 북한 내부의 이제 인권 실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있는 것들을 자료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성폭행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들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법무부로 이관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일 이후에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도 쓸 수 있고요. 네. 북한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국가적 의무로까지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훈 의원님, 최근에 미국 의회가 김정은의 이름을 명시한 북한의 인권 침해자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 인권법 한국에도 발효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제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공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네.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 그 이제 시행령의 문제일 텐데 시행령에서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할 때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참 우스운 꼴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탈북자들에서 어떤 위해를 가해서 다시 납치하려고 했다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그 인권센터죠. 북한인권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그게 3개월 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미국처럼 그렇게 갈지 또 이걸 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야가 다툴지 그게 참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네. 이 북한 인권법 제정을 두고 북한은 계속해서 꾸준히 반발을 해왔는데 네. 우선 그 북한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족 대결을 추구하는 북인권법 조작 소동에 앞장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네. 북한은 이 북한 인권법을 시행을 앞두고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또 이 북한 인권법을 핑계로 해서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도발이요? 도발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저런 멘트를 들으면 저는 거꾸로 북한이 SLBM을 쏘고 ICBM을 쏘게 되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로 보고 우린 대응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아마 저렇게 자꾸 북한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독립변수가 되고 저쪽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휘둘릴 수 있어서 점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합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네. 김정은이 지금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지금 한국의 어떤 분이 금융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참 웃지 못할 사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 성함이 김정은이십니다. 네. 여성분인데 이제 이 언니가 남아공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남아공에서 이제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자금을 3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남아공으로. 근데 남아공으로 보낼 때 어떤 방향으로 보내냐면 일단 미국 은행으로 갑니다. 이제 중간 은행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아공 은행으로 가는데 문제는 남아공 은행에서 딱 보니까 이름이 김정은이잖아요. 보낸 네. 사람이. 이거 테러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걸 중개한 미국 은행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 미국에 다시 보내니까 미국에서는 테러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니까 지금 돈을 보낸 지 한 달이 넘게 동안 지금 돈은 못 받고 이 돈을 회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내는데 외부적 사정으로 발생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상해 줄 문제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지금 당사자들은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아마 저분의 영어 여권에 있는 이름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아마 같아서 생겼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정자를 뭐 J-E-O-N-G로 할지 J-U-N-G로 할지는 각자가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쓰는 영어식 표현을 피하는 게 아마 다른 나라 갔었을 때도 저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여권 네. 통과할 때 문제될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네. 옛날 왕조시대 때 임금이 쓰는 한자 이름을 피해서 한자를 골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이름을 피하는, 영어 이름 피하는 피휘를 현대판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네.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사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 때문에 불의의 피해자가 생겼군요. 좀 그 은행에서 잘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여기까지 들으면서요. 이정훈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